노숙자나 쪽방 생활자들을 위해 건강관리에서 일자리 마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 최초로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6.25 전쟁의 소년병으로 참전해 나라를 지켰던 노병들이 당시 소년병 징집은 불법적인 조치였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부정부패와 방만 경영 등으로 개혁 1순위로 지목되어온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통폐합이 추진됩니다. 최근 1년 동안 대구와 울산 지역 거의 모든 학교 급식에 중국산 콩나물이 국내산 친환경으로 둔갑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정부패와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 1순위로 지목되어온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경상북도가 강도 높은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민선 6기 도정혁신의 첫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산하 공공기관은 33개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다음으로 많아 중복 투자라는 비판과 함께 도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하 기관장의 3분의 2 이상이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각종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만 경영, 그다음 전문성 계려, 기타 여러 가지 그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도마에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끝없이 의회에서 질타와 감사와 많은 기능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새 출발위원회가 이들 출자 출연 기관의 혁신의 칼날을 댑니다. 혁신 방안은 크게 유사기관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전문가 임용 확대, 경영평가 강화 등 세 가지로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 R&D 연구기관 4개를 1개로, 생명산업 분야 2개 기관을 1개로, 지역복지 분야 2개 기관을 1개로 통합하는 등 현재 33개 기관이 26개로 축소됩니다. 기관 CEO의 공무원 임용 비율을 현행 67%에서 50%로 축소하고 전문가 임용 확대 방안도 제안합니다. 내년 경영평가부터 D등급 기관장은 해임하고 2년 이상 성과 부진 기관은 폐지하는 등 신상 필벌 강화도 추진됩니다. 만성화된 부채 비율도 대폭 감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들 마련하면 잘 실천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구성원들의 반발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담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출자 출연 기간 혁신 방안이 그동안 쏟아진 다른 대책들과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도정 책임자들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노숙자나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희망드림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홀로 서기를 돕는 게 주 목적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제곱미터 정도의 좁은 공간. 방 안에서 취사까지 해결해야 하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에게 부대끼다 보니 몸은 금방 상합니다. 기초수급비를 받더라도 방값을 내고 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쪽방 생활이라는 게 솔직한 말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쪽방 생활이라고 뭐 방이 조그맣다고 해서 돈 조금 들어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가요. 희망드림센터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을 위한 전국 최초의 종합센터입니다.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는 한편 직업 상담도 실시합니다. 희망하우스라고 부르는 주거 공간에서는 매달 임대료 15만 원에 5만 원의 적립금을 더 낸 뒤 떠날 때에는 모인 적립금의 2배 금액을 받게 됩니다. 희망하우스에 입주한 쪽방 주민들은 1층에 있는 이곳 마을 기업에서 일을 하며 임대주택 보증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설거지를 몇 시간 한다거나 배달을 몇 시간 한다거나 혹은 이 주변 뭐 식당 주변 청소를 한다거나 짧은 시간이지만 이분들에게 건강 상태에 노동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나름 노동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새겨지고 최소한의 소득도 보장을 하고. 지난해 지역 최초로 문을 열었던 노숙인 자활사업단 늘품 공방은 방천시장 안에 지난달 첫 상점을 열고 금광석 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노숙인들이 직접 만든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처음 있는 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이제 제가
한번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도 뭔가 좀 살 수 있다 싶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의 노력이 희망드림센터의 출범과 함께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6.25 전쟁의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노병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년병은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조치였다며 지금이라도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해달라는 게 이들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휴전선을 넘은 북한군이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오자 당시 정부는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야 한다며 대구와 경북에서 15살 소년들을 징집해 전선으로 내보냈습니다. 물지게를 지고 물질로 갔다가 그러니까 모병 경찰한테 그만 강제로 붙들리게 가지고 군대 입대했습니다. 이들 소년병 출신 노병 5명이 참전 64년 만에 이 같은 징집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47년 7월 제정된 건국헌법에는 이 같은 다급한 일은 대통령이 긴급 명령으로 처리한 뒤 국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놨지만 소년병 징집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국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징집을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거기에 관한 배상 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년병들은 국가 유공자 예우를 해달라며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여기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2만 9천여 명의 소년병이 6.25 전쟁에 참전하고 이 가운데 2,600명이 전사했지만 우리 정부는 2008년까지 소년병의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소년병 관련 헌법 소원을 계기로 부산 광주에 있는 헌법재판소 지역 상담실을 대구에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변협은 지역 주민들이 헌법재판에 대한 안내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소년병 어르신들의 헌법소원 사건도 청구인들이 80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헌법재판관들이 대구에서 직접 심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산 콩나물을 국내산 친환경으로 속여 팔아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와 울산 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콩나물 공장. 저온 창고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표시된 콩나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창고를 살펴보니 중국산 콩이 수십 자루 발견됩니다. 이 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중국산 콩과 국산 콩을 4대 6의 비율로 섞어 재배한 콩나물 212톤, 3억여 원어치를 친환경 인증 국내산으로 팔았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콩나물은 대구와 울산 지역 학교의 대부분인 600여 개 학교에 공급됐습니다. 재배를 해놓은 콩나물과 숙주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악용해왔고 그리고 납품받은 학교에서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 급식의 경우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의 중간 납품 업체를 거쳐서 식재료가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구에선 수입 돼지고기 3억 2천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구와 경북 61개 학교에 공급한 식품업자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학교 급식용 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였지만 이들 대부분은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다든지 품질을 허위로 표시하는 그런 경우에도 학교 급식법에서 일률적으로 이제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법률 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해 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 방패장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반에서 계속 지하수가 나오고 있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준공이 또다시 연기되자 지역 감시단체가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따져물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8월 공사를 시작한 경주 방패장. 30개월이던 공기는 5차례 설계 변경으로 90개월로, 2천억 원대이던 건설비는 6천억 원대로 각각 3배나 늘었습니다. 하루 1,500톤씩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는 데다 곡괭이로 팔 수 있을 정도로 물은 5등급 안반이기 때문입니다. 영구 처분에 적합한 안전성보다는 주민투표로 부지가 선정돼 충분한 지질조사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 전문가는 사일로가 자리 잡은 곳은 안전하고 차수공사로 보강해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안전한 위치에 사이트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이거는 콘크리트로 어떤 저희가 그 토목시설로 자라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벽입니다. 하지만 주민 측 전문가는 두께 1.6m의 콘크리트로는 오랜 기간 수압과 부식을 견디지 못한다고 반박합니다. 이 열극이라는 것은 엄청난 압력과 열에 의해서 움직였던 흔적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콘크리트 1.6m가 견딜 수 있겠냐 이거죠. 또 다른 문제는 1단계 시설을 10년간 운영 후 쇠석을 넣고 영구 폐쇄한다는 계획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방패장 두 곳도 균열이 생겨 저장한 방패물을 모두 꺼내고 있어 적어도 300년 동안은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아세방패장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언제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핵폐기물을 다시 꺼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걸 밀봉을 하고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방패장 인근 주민들은 안전이 발등에 불인데도 경주시와 정치권은 유치운동을 할 때와는 달리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쌀 관세화를 비롯한 농업 분야 통상 현안 영남권 설명회가 농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경북도연맹은 쌀 전면 개방은 농업 농촌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며 쌀 시장 전면 개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역 설명회를 열어 이달 중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농민들의 반대로 설명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엄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어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홀로 사는 85살 이상남 할머니. 다음 달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서 2배가량 오른 20만 원의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는 소식에 간만에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래도 고맙지요. 여유가 생기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이제 닭 튀김을 만 마리 사 먹었으면 해도 아 다음 달에 해야지 하고 또 넘어가고 뭐야 이래. 이렇듯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전환된 형태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가 대상입니다. 수령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홀로 사는 가구는 87만 원, 부부 가구는 139만 2천 원 이하일 때 소득 하위 70%에 속해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눈에 띄는 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배려한 건데 국민연금 3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면에 넉넉한 노인들을 수급자에서 빼기 위한 규정은 더 강화됐습니다. 특히 고가의 골프 회원권이나 승용차, 자녀 명의의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의 경우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447만 명 가운데 90%, 406만 명이 20만 원 전액을 수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 20만 원이 깎인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고 결국 늘어나는 금액은 없어 노인 빈곤 해소라는 시행 목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각 지역의 다양한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내일은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집회는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지난 주말 6.25 참전 유공자회와 무공수훈자회 회원 100여 명을 초청해 효도잔치를 열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고 이들에 대한 고마움도 한 번 더 되새겨야겠죠? 김천포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미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4 미스 김천포도 선발 예선 대회가 오늘 김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려 86명이 출전해 미와 끼를 겨뤘는데요. 김천은 전국적으로도 포도 생산량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곳으로 오늘 예선에서 선발된 17명 가운데 다음 달 본선에서 5명이 미스 김천포도로 선발돼 김천포도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청도군이 본격적인 복숭아 수확 시기를 맞아 청도 농협 공판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출하에 나섰습니다. 청도는 복숭아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한 곳인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더 늘어 약 1,700톤의 복숭아를 수확할 예정이라고 하니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 복숭아 맛보러 청도 나들이 한번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대구 북구청은 오늘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주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를 열어 북구관 내 20여 개 기업체들이 현장 면접을 통해 직접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또 노인이나 여성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알선도 해주는 한편 구직자들을 위한 증명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직업 적성 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동원금속의 이은우 대표 이사가 1억 원을 기부해 20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가졌습니다. 이은우 대표 이사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지역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회원 가입을 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MBC를 비롯한 5개 지역 MBC가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운동과 건강검진을 주관하는 태권도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10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전국 80여 개의 태권도장에서 다이어트 멘토와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매주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감량 정도를 평가받게 됩니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오늘 영남대학교에서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고 지역 대학생 채용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오늘 합동 채용 설명회는 한국감정원과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대구 경북으로 이전을 마쳤거나 앞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9곳과 경북대와 영남대 등 지역의 14개 대학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박창달 전 의원이 오늘 대구를 찾아 대구 경북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삼파역을 했지만 변방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남북권 신공항 문제 등 대구 경북을 대변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대표주자라고 말하는데 논란이 일자 대표주자가 아니라 대구 경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울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0.55% 올리기로 해 각 가정에서는 취사용은 연간 710원, 난방용은 2,950원 등 연간 3,660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결정은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증가했지만 판매량은 줄었고 안전 점검 비용의 현실화, 소외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배관 투자 재원 확보 등이 감안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소형 어선이 또 동해에서 발견되는 등 최근 한 달간 북한 어선 세 척이 잇따라 동해에서 구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제 지난 16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고장난 소형 오징어잡이 어선에 탄 20대 북한 어민 한 명이 우리 당국에 구조돼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독도 북동쪽 65km 해상과 지난달 31일 볼릉도 앞바다에서 잇따라 북한 소형 어선이 어민들에게 발견돼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포항 해경은 다음 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포항 도구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기초체력 강화훈련과 수상 오토바이 등 구조장비 운용법, 다양한 상황별 익수자 구조 방법 등으로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내일은 모처럼